2022년 9월 20일 은혜의 서프라이즈 임신 소식을 들었다. 수많은 곰팡이 분들의 응원 덕에 아무 탈 없이 5주, 7주, 10주, 14주 결국 어느새 D-Day 3일까지 왔다. 자 여러분 드디어 D-Day 3일입니다. 어때 은혜야? 나는 미치겠어. 좋고 떨리고 무섭고. 나는 아직 모르겠어. 은혜 배 들렸다 배 들렸어. 오늘이 5월 13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제왕절개 날짜가 5월 16일 오후 3시에요 일단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2주일 동안 산후조리원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랑 은혜랑 역마살이 낀 사주라 은혜가 사실 너무 답답할까봐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괜찮겠어? 뭐 뛰쳐나올 수 없죠. 그래서 3일 동안 저희가 좀 많이 돌아다녀야 돼. 물론 쉬면서. 쥐빵이가 태어남으로써 가장 타격을 입을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사랑을 독차지 받다가 갑자기 엄마가 3주가 없어지고 갑자기 누가 안고 와. 어떡해. 그래서 일단 상마이 데리고 여러분 저희가 좋아하는 카페로 갈게요. 앉아. 얼치 엎드려. 상마이가 여기를 밟고 계속 오려고 하거든요. 못 오게 하는 퇴치법이 있어요. 넘어오려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마 뒤로 가. 뒤로 가. 가는데? 이게 아닌데? 재밌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뒤로 가 상마. 아이씨 이거 아니야. 나를 잘 듣는데. 인싸로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세요. 뒤로 가. 뒤로 가 위험해.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질래? 은혜가 지금 복통이 주기적이진 않지만 가진통이 있고 찐찐통? 찐찐통. 아 찐찐통. 오오오 은혜 카메라 꺼져있다. 다시 해봐. 잠깐만. 어쨌든 잘하네. 그런 진통이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가진통인 것 같고 저희가 제왕절개다 보니까 진진통이 오기 전에 아기를 꺼내는 겁니다. 맛있대? 응. 이게 신기한 게 초콜릿 먹고 하면은 이게 움직여요. 배고프면 움직이고 근데 태동이 많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커서 저희 둘이 롯됐어요. 나와서. 아 나와서 커서가 아니라. 그리고 쥐팡이 만나기 전에 내일 밤에 라이브를 키고 수염을 밀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첫 만남이니까 깔끔하게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징그러워. 빨리 밀어버리고 싶다. 그럼 뽀뽀해 이제 우리? 어. 진짜로? 응. 안 밀어야지. 뭐야 이씨. 어떤 반응인지 몰랐네. 은혜 네모 눈 있거든요. 필살기. 하나 가지고 있는 개인기. 아기를 키우기 위해 주문한 홈 카메라가 왔습니다. 저거는 상만이 용이고요. 하지만 은혜가 나갔을 때 상만이보다 저를 더 많이 본다는 점. 저게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오빠 하면은 저 카메라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어 은혜야 얘기해. 지금 팬티 안 입었어. 얼른 놔. 뭐라고? 움직여. 오오오오. 보여? 오오오오. 티셔츠가 막 움직이는데. 오오오오. 오이!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아. 배고파. 은혜 지금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오후 3시 수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저녁에 첫 끼를 먹을 수 있대요. 그것도 미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전에 맛있는 거를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요. 근데 은혜야 너 내가 출산 선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서프라이즈 했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돈독으로 새끼. 얼마나? 어디보자 계산을 해볼까. 은혜 이거 다 장난이고 현금 이런 거 말고 마이쮸나 이런 사탕 같은 거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보는 출산 선물 뭐 해줄까? 나도 해주는 거야? 같이 만들었잖아. 보통은 자동차 이런 거 해주던데. 나는 람노르리. 아니 너는 그렇게 고를 수 없어. 나 레라리나 로르시에나. 내가 그거 개무시하네. 제비뽑기처럼. 아 재밌겠다. 너는 약간 제비뽑기로 해야 돼. 되게 너 법적인 것처럼 얘기한다. 잠깐만 너 마스크 껴봐. 토론 좀 하자. 야 우리 셋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정신병견이야? 여보는 제비뽑기로 하는 거고 난 내가 갖고 싶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그럼 한번 얘기해봐. 후보 같은 거. 또 갖고 싶은 거 없는데? 아 갖고 싶은 게 없어. 너무 좋죠 여러분. 진짜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고 내가 없었어. 짜잘한 거? 어떤 거? 키링 이런 거? 키링? 무슨 키링? 소방에서 좋은데? 나는 뭐 마사지. 아 주사. 주사 같은 거? 지방 분해. 그게 자잘자잘한 거야 혹시? 오. 그 자잘이 한 70만 원. 또 자잘이 막 배고? 움직여? 됐어. 됐어? 알겠어. 너 원하는 거 해줄게. 아, 꼭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미안해. 개미가 요새 들어와 있더라고요, 진짜. 먹어! 어? 식량. 그러려고. 불개미만큼 쉬어요. 너무 극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아마존에서 많이 먹고 개미를 많이 먹었습니다. 집에 이렇게 들어와주면 땡큐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초배를?
아우 쉣개빡 여보다 갑자기 떨려. 왜? 주방이 출산할 때 나 안 울 것 같았거든. 근데 뭔가 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지금도 살짝 눈이 좀 빨간 것 같은데 내가 내 스스로를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좀 연기야. 오늘 연습 시켜볼까? 시뮬레이션 해보자. 우선 얘 나야. 여보 나 갔다 올게. 너무 넌데? 지는 것 같아. 아버님 이리 오세요. 아, 네네네네. 여기 네. 손가락 5개. 네네. 여기 5개. 네네. 네네. 네 여기. 어 예, 저요? 찍으세요. 저. 그 사진 말고 엄마한테 보여줄 애기 사진을 찍어줘야죠. 이러면 안 올 것 같아. 알다 여보 이틀 남았어. 내 배를 갈랐는데 어. 개구리가 나오면 어떡해. 황소 개구리야? 잘 잤어 여보? 여보 왜 옷 안 입어? 몸무게 좀 재고 입어보려고. 빨리 갔다 와. 여보 인사해. 안녕. 아니 네 수염에 인사해. 오늘 마지막이야. 자기가 제발 꺼져. 오늘 밤 9시 라이브 들어오세요. 벌써 끝났네? 건데? 끝났어요. 여러분 요새 은혜가 변해가지고요 엄마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막 해주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김치찌개. 저 요새 요리해요. 와 진짜 이게 무섭습니다. 은혜랑 저랑 자주 시켜 먹었었는데 진짜 은혜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뿌듯하고 되게 신기해. 이건 버리면 돼? 파만 아 그러려고 파만 버려야겠다. 방위병 충성! 오늘 청소를 실시한다. 청소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청소를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게 하지마 주산병.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은혜야 컨셉 잡기로 했잖아. 너 그걸로 해. 너는 지금 포화 속으로의 주인공. 우리는 군인인가? 학생인가? 손은 왜 혼자 이렇게 카메라 들면서 군인인가? 쉽게 쉽게 해서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불을 다 캐라.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나 그렇게 하면은 너 나 뭐 말입니까? 친다. 자, 여러분 이제 주방에 출산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은 좀 오래 7일 동안 안 오기 때문에 집 청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애들 다 청소를 하고 끝. 그럼 청소 싹 할게요. 라상라사 워터 야 설거지하고 빨래 개기. 자 여러분 청소 끝났습니다. 차라자라차 차라라라라라. 야야야야 쟤 좀 어디 폴댄스 학원 좀 등록시켜줘. 자 여러분 이제 저희 밥 먹으러 나갈 거거든요. 근데 티를 좀 더 긴 걸 입는 게 어때? 그럼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기 또 왔는데요. 가게 다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결국에 치킨 사두고 그냥 가려고요. 그 와중에 은혜 어제 먹은 쉐이크 맛있다고 지금 혼자 쉐이크 사러 가고 있어요. 롯나 귀엽다 저랭키. 치킨 사서 집으로 갈게요. 더워니 진짜 오랜만에 치킨 먹는다 맞지?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고 죽을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제 라이브 설정해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면도를 해볼 건데 오늘 쉐이빙크림 바르고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눈썹 칼 있죠? 요걸로 여기 밑에 먼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다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좀 이따 쓰자. 심지어 여러분 이거 쉐이빙크림도 아니고 폼클렌징이에요. 나름 컨텐츠라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우선 이렇게 자를까? 어? 아아아! 아니 누가 여기를 잡아 당겨가지고 착착착 자르냐고. 더러워 씨. 하나씩 떨어지는데 내 다리에 떨어져. 개 아파. 조용히 좀. 너 잘 들어. 내가 소리 질러도 마음 아파하지 말고 계속해. 마음 안 아픈데 내가 놀라서 알았어. 그런 거야. 누가 이거 수염 깎을 때 라삭라삭 이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나삭 나삭 피나고 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빨개 여기 임신선 생겼는데 그래요? 폼클렌징 한번 해보자. 어 그래 내가 한게 풀어줄게. 아니 잠시만 아니 손에 한 다음 하는 거지 싫어 만지기 싫어. 씨발 뭔 개가 된 느낌이네. 우와 진짜 아프다. 와 개 더러운데요 여러분. 어 죄송해요. 어 진짜 개 더러운데. 어? 뭐야? 좋아할 것 같아. 어 여기 좀 남았네? 맞지? 오빠 피나 어떡해. 괜찮아. 그래? 피가 찍어 나오는데? 잠깐만 근데 뭔 댓글 봤어. 보랏빛인가요? 뒤지실래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면도기 하자. 어
토할 것 같아, 씨. 나 뭔가 콧구멍 냄새 나는 것 같아. 공개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뭔가 이상하다. 다시 붙여. 와, 이거 진짜. 은혜야, 한번 해보자. 장화라. 아, 아빠 맞아. 나 맞아. 헷갈리지 마. 지질러고 하지 마. 나 맞아. 오빠 인중이 왜 이렇게 길어? 너무 왜? 연애할 때 같아. 아, 진짜로? 너 지금 좀 설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설레진 않아. 징그러워. 와, 와, 진짜 미치겠다. 봐봐. 근데 이게. 수염 왜 미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틀 뒤에 이제 쭈팡이가 나오잖아요. 쭈팡이랑 처음 만날 때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밀었고요. 쭈팡이 한번 만나고 바로 기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 갈 듯합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후원해 주신 분 그리고 그냥 라이브 보고 응원해 주신 분 정말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제 모습을 보는데도 진짜 너무 어색하거든요, 지금. 일단 지금 인중이 개 아프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기 좀 씻을게요. 라삭라삭. 여보, 나 진짜 어때? 이 라이브 끝났잖아, 이제. 편하게 얘기해. 적응의 시간을 필요해. 지금 딱 봤을 때는 뭐가 나? 톤이 낫지. 거봐. 아니 왜냐면 너는 사실 수염 취향이었던 거라. 아니야. 왜냐면 지금 갑자기 또 바뀌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달라 꺼져 이씨. 뭔가 순해졌다. 동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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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내 얼굴 왜 이래? 착해져. 내 인중 왜 이따구로 생겼어? 12시 넘었어? 응. 헐, 디데이 1이야. 아, 무서워. 지지겠네, 씨부럴. 내일 봐요, 라상라상. 여보, 일찍 일어났네. 누구야? 누구야? 아프, 돼도 적응이 안 되네. 진짜 이제 24시간. 24시간 후에 우리 쭈빵이 나와. 자, 이제 내일부터 상마이가 산책을 계속 하겠지만 저희랑 산책을 잘 못할 거기 때문에 산책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산책 나왔는데 지금 상마이 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잠깐 오프리시 했습니다. 저희 평소에 절대 안 하고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공간, 뭐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정말 사람이 안 올 것 같거나 하는 그렇게 가능한 공간에서만 하거든요. 뭐해 머털도사. 너무 귀엽죠. 이제 24시간 남았다, 쭈빵아. 곧 보자. 여보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은혜 힘내세요. 오. 근데 물을 못 마신다는 게 너무. 일단 오늘 물 개 마셔. 일단 계속 계속 마셔. 나 그렇게 하면 약간 토할 것 같아. 침대 세팅을 할 건데 은혜가 시킨 대로 할게요. 어떻게? 저 빼. 예? 어. 이거 그거구나. 아, 따라하지 마. 진짜 그렇게 생겼을 것 같으니까. 지금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쌤. 수염 없는 사람. 안 돼! 엄마 닮았어. 그 아빠가. 나 안 나. 와, 여기 이제 누워있는 거야? 응. 아, 여기다 놓는 이유는 바로 볼 수 있게. 야, 상만아. 상만이가 얘 쭈빵이 잘 보겠다. 맞지? 쭈빵이 일어나면 상만이가 아마 뭘 하고 할 거예요, 분명히. 카메라 여기 어때? 화면 한번 봐봐. 어때? 잘 보여. 잘 보여? 응. 많이 보. 아, 배 아파. 미안해. 너 항상 이 타이밍에 배 아파. 속 안 좋아. 진통하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밤 12시까지 은혜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좋아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은혜도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임신 중에도 굉장히 관리했거든요. 잘 안 먹고 참고 오늘은 그 포텐을 마지막이니까 한번 터트려 보려고 은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라라라 마지막 만찬. 많이 먹어 은혜야. 마지막이야. 초배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무슨 말 할지 아시죠? 다 먹고 찍을게요. 라삭라삭. 내가 나 운동 갔다 올게. 여러분 저는 은혜한테 운동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은혜한테 편지를 쓰려고 왔습니다. 집에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편지를 못 써서 운동한다고 빠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편지 다 썼고 은혜한테 편지 한번 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은혜를 울리고 싶지만 은혜가 절대로 울지 않을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에 울지 않고 자기를 소외시킬 때 울어요. 은혜 빼놓고 밥 먹으라면 은혜 바로 울어요. 아주 특이한 래끼야. 어쨌든 가서 은혜한테 바로 한번 편지 줘볼게요. 제발 울어라. 제발 리발. 나와세요. 여보 나 찍을 거인데 마스크 잠깐 써봐. 뭐 사왔어? 뭐 안 사왔어. 편지 썼어, 편지. 운동 안 갔다 왔어? 어, 편지 쓰고 왔어. 노래방 갔다 왔지? 뭐 개소리야. 뭘 벌써 눈물 나. 헐, 여보 너 소외시켜야만 우는 줄 알았는데. 편지 아니면 어떡하려고. 본이야? 아니야, 뭔 개소리. 감수성이 높아졌네. 원래 안 그랬는데. 여보 뭐 벌써 울어. 그 상만이가 빨던 물티슈 같은데. 나 다시 너무 무서워.
사랑하는 은혜에게 2014년 12월 25일 코엑스에서 너를 처음 만났다. 우린 처음엔 서로를 창피했지만 끼리끼리라고 어느새 우리들은 붙어있었다. 그렇게 7년간 단 한 번의 헤어짐 없이 사랑했고 사랑하는 중이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서로만큼 사랑할 쭈팡이, 아니 라온이가 세상에 나온다. 객관적으로 라온이가 잘생겼을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밝고 착하게 자랄 거라는 확신은 있다. 은혜야, 내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떨리지? 걱정하지 마. 언제나 내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나보다 라온이를 더 많이 사랑해줘. 나는 라온이보다 은혜 너를 더 사랑할게. 나랑 만나줘서, 살아줘서,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라랑해. 읽었어. 읽기 전에 울고 읽고 나선 안 울어. 개어해였네. 잡은 거야. 이거 약간 나레이션 같이 썼네. 귀신들. 그래서 오자마자 마스크 쳤어 이러면서. 또 뭐 없어? 직접 가서 고르기로 했잖아. 아 맞다, 제비뽑기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저도 출산 선물 은혜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자 선물. 그런 용어가 있어? 없어. 좋은 거 하나만 넣자. 롤렉스. 제발. 설마 나오겠어? 다음은 오징어 다리. 쇼다리. 야 분위기 파악하고 저 멀리 꺼져. 카타고니아? 어 좋아. 여보 여기 근데 나 헬스장 가기만 해도 헬스장도 5km를 가야 되거든?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 헬스장비보다 기름값이 더 나오고 있어. 스쿠터 하나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뽑아보자. 자세히 보면 안 돼. 아니 진짜 안 보여. 제발. 제발 쇼다리, 제발 쇼다리. 난 상만신한테 맡기겠다. 진짜? 어 상만아. 아 상만아 쇼다리 쇼다리 너도 상만, 오징어 골라. 줄게. 어? 골랐다! 골랐다! 골랐어! 이거야? 어. 자, 상만신님! 제발 부탁드려요, 상만신님! 간다! 어. 뭔데? 나 안 보여! 야! 야, 김상만 너 이씨! 아, 짜증나! 아, 개신난다! 고맙다! 정자야! 그렇게 타면 절대 안 돼! 그거 내 거잖아. 자러 가자. 잘 자, 은혜야. 내일 봐. 여보, 디데이야. 많이 떨리지? 걱정 마, 여보. 떨지 마. 내가 있잖아. 괜찮아, 은혜야. 너무 떨지 마. 지금 심장이 어떠십니까? 존나 무섭다.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배고파서 토할 것 같아. 가자 여보. 안 갈래. 가자. 상마 일단 맡기러 가. 상마 좀 있어. 엄만 상주 있다. 도착해버렸어. 긴장하지 마.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 무서워.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있어. 할 수 있어. 돈가스 쫄면 좀 맛있겠다. 오 은혜야 방 좋은데? 천천히 옷 갈아입고 누세요. 네. 근데 옷 갈아입어야겠다. 괜찮아. 네 괜찮아. 일단 옷 갈아입자. 예쁘다. 은혜야 예뻐. 나 너무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막 끝날 거야? 다 했다 은혜야. 고생했다. 10개월 동안. 50분 남았네. 3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벌써 한바탕 울고. 울었어. 수술하고 오면 엄청 춥겠지? 응, 덜덜덜 떤데. 덜덜덜 떨고 운다고 했잖아. 많이 울고. 너 울지 마, 미래의 기운에. 너 잘 참지, 은혜야, 근데 못 참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최대한 무섭게 생각해. 그래야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거보다 덜 하면 위로가 되고 더 괜찮은 법이니까. 마지막으로 처음 바로 애기 본데. 아니 이 자식 30분 뒤에 볼 건데 왜 또 봐. 나 정신 차려. 양수가 적나요? 지금 수술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아 수술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아, 제왕절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수 과소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원래 이날 잡았는데 까먹으셨나. 안녕 주팡아 코포자. 둘째 없어? 근데? 없어 없어. 뭐야 이 때문에. 나 무서워 못해. 5분 남았다. 아, 나 진짜 뷔페 먹고 싶어. 갑자기? 다들 이렇게 무서웠겠지? 그럼 무슨... 그럼. 그리고 오늘 조리온 동기도 한 분 계시잖아. 어 맞아.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던데. 아, 내가 먼저 할까 선배. 꼰대 자식.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 되나요? 저기 수술방 앞에서
아, 앞에 있어도 돼요? 네. 다들 긴장하셨죠? 네, 그럼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고. 내가 잘 갔다 와. 무서워하지 말고. 앉아 계시면 돼요? 네. 무서워하지 말고. 전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방금 울음소리 들린 것 같은데요? 방이 나왔나 보다. 울음소리 엄청 많았네요. 카메라에 들릴지 모르겠는데 은혜는 괜찮나 모르겠어요. 팔다리 이거 검사해준다고 들었는데 지금 안에서 아기를 닦고 이제 좀 깨끗한 상태로 해서 남편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저 진짜 안 울 줄 알았는데 아기 소리 듣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창피하네 이거. 고장 우렁차 계속 울고 있어. 넌 유튜브 해야겠다 커서. 아 네네 네. 네. 아 네. 와이프는 괜찮나요? 지금 마취중이니까. 아 괜찮아요? 그렇죠? 아유 주팡아. 그렇게 기대했는데 울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주팡이 아이고 잘 우네. 울어야 되는 거 알죠? 정수를 위해서 주팡아 아주 잘 울어요. 색스피드 우렁차네요. 잘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와이프는 혹시 언제 나오나요? 3,40분 후에. 3,40분 후에요? 뭔가 너무 이상합니다. 일단 은혜가 괜찮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 별일 없겠지만 은혜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닮으면 안 되는데. 왜요? 와이프 닮은 게 좋은데. 반반 닮겠지만. 아 그래요? 저 같나요? 저 아빠 같아. 아 얼굴이 좀 많이 보이는 거. 아 그래요? 아유 저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닮길 바라지만 제 유전자가 셌습니다. 인중이 개길겠구만. 일단 은혜 기다려볼게요. 방으로 들어가. 아 네네네. 머리 흔들고 올라가세요. 네. 가시고. 네.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서? 전 아파요. 여기 제 손인데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여기다가 얼음팩을 놓고 네. 눌러주는 거예요. 자궁 수축 잘 되게. 이렇게 아. 많이 아파해요? 네네. 은혜 괜찮아? 어 잠깐만. 괜찮아? 아 잠깐. 어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울지 마 울지 마. 아 울지 마. 괜찮아.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프지? 아 너무 아파. 손 줘. 주팡이 봤어. 봤어. 조금 울잖아. 주팡이 나 닮은 것 같아. 이 와중에. 미안해 웃어서. 알았어. 개 이 와중에 유머 챙기지 마. 통주사 넣은 거 맞아? 맞아. 카메라 켜라고? 카메라 켜야지. 내가 어떻게 났는데. 카메라 켜라는 게 개웃기네. 유튜버 다 됐네.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내 왕자에 자고 일어나.
먹으면 괜찮다고 했잖아. 누가? 어른들이. 어른들 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계속 아프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뭐 주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돌 거야. 그냥 돌 거야. 진짜 괜찮대. 10분 있다 괜찮아지는 거 봤어. 괜찮아 괜찮아. 너 지금 안 아프지 은혜야? 아니 아파 씨X로. 미안해 미안해. 아무런 전개 어제 얘기해가지고 약발이 들었나 했어. 좀 낫고 지글게요. 여러분 어, 눈 떴다. 쪽방 머리숱 그래도 곱슬인 것 같은데? 브랜드로 왜 이렇게 길어? 야, 너다, 너. 다행이다, 야. 너무 작아. 너무 작지? 너무 이상해. 신기하지? 쪽방. 나랑 똑같이 이마가 똑같이 생겼어. 어, 너 닮았는데, 은혜야? 어, 쭈팡아. 엄마 목소리 알겠어? 어, 안 울어. 상만아. 상만을 더 많이 불러가지고. 만져도 돼? 아, 너무 부드러. 여보, 하트야. 헐. 너 아까 엄마 뱃속에 있었어. 쭈팡. 어휴, 입 봐봐. 할머니 같네, 아까. 아, 너무 귀여워. 얘 눈썹 나랑 똑같아, 혹시? 어? 맞지? 야, 황초파 엄마랑 눈썹 똑같아. 눈썹 똑같아. 어떡해. 끝에 올라가 있네. 맞지? 이걸 닮으면 어떡해. 남자애라서 괜찮아. 이거 매력 있어. 초파 눈 떴어. 쭈방이 태어나서 행복해서 눈물 흘린 거야? 누구야? 안양너가지고 눈썹이 충격이야. 똑같아서? 응. 그러니까 은혜가 옛날에 눈썹이 저렇게 끝에가 회오리 쳐서 올라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똑같냐, 맞지? 응. 어, 쭈팡아, 쭈팡아. 어이구 어이구 안 울어. 쭈팡아. 어, 힘들어? 쭈팡. 안아볼까? 아이고. 쭈팡아. 어, 조심해. 진짜 너무 작다.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기는 뱃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너무 손 진짜 웃기다. 나 손?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부드러워. 어떻게 이렇게 물속에 나왔는데 부드러워. 그렇지. 진짜 신기한 게 내가 비 가려주고 있잖아? 응. 이거 비면은 인상 쓴다? 어? 응. 귀여워. 다시 이렇게 하면 눈 풀어. 아, 미안해. 한 번만 더 해볼게. 너무 신기해. 자, 여러분 이렇게 쭈팡이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기한 마음이 엄청 큰 것 같다. 너무 신기하고 은혜도 지금 잘 회복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 은혜 회복하고 산후조리원 가고 이런 것들 좀 많이 찍어볼게요.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무사히 은혜도 진짜 무사히 다 무사히 잘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라오나, 너 이모랑 삼촌들이 엄청 응원했어. 그래, 너 엄청, 넌 복받고 태어났어, 진짜. 인상 한번 써. 너 빵이요, 같이 할 수 있어? 야. 빵이요?